눈내 입맛에 땡기네. 돌배 박사가 오늘은 체리 박사가 되는 날 같아요. 지금 주사 맞고 우리 체리 나무에 나왔는데 체리가 지금 딱 따서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어제는 앵도 땄는데 오늘은 또 체리 따야 될 것 같아요. 여기가 어디냐면은 우리 아들이 올해 집을 하나 주려고 하는데 그 집터에 한그루가 있어요. 근데 처음에 이게 벚나무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열매가 맺고 보니까 이게 체리나무예요. 그래서 체리가 이거 다 따면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. 근데 다는 못 딸 것 같고 높아서 이걸 어떻게 따야 되나 지금 연구 중이에요. 체리 보세요. 체리가 지금 먹어봤더니 딱 알맞게 이 알이 원래 더 굵을 텐데 지금 워낙 많이 달려서 알이 이 정도. 아스트라제네카 주사 맞고 지금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여기 터에 들려서 체리 구경하고 있어요. 우리 신랑이 먹어보더니 입맛에 딱 맞다고 해요. 우리 남편 과일 싫어하는데 이 체리는 맛있다고 지금 얘기해요. 좀 신맛이 많은데도 괜찮아요? 근데 입에 딱 맞는데. 신랑 입엔 딱 맞다고 해요. 그래서 우리 유치님들 같이 있으면 같이 먹고 싶은데 또 오늘도 우리만 먹게 생겼어요. 이 나무가 얼마나 큰지 한번 보여드릴까요? 지금 이 나무가 얼마나 크냐면 이게 몇 년 됐을까? 한 10년 됐을까? 그래서 여기가 원통이라는 곳인데 저 강물이 내려다 보이고 집터는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저희 아들이, 작은 아들이 여기 터에 집 짓고 올 가을에 이사 오려고 하는 터예요, 여기가. 근데 체리나무. 그래서 우리 아들은 이거 따지도 않아요. 저희가 또 와서 따서 작은 아들, 큰 아들, 옆집 나누어주고 먹어야 될 것 같아요. 원통 시내 보여드릴까요? 원통. 여기가 그 유명한 원통 시내. 그 한눈에 보이는 곳. 강 건너 마을. 저기 흐르는 물은 한계령에서 내려오고 진부령에서 내려오는 깨끗하고 맑은 물이 지금 앞에 있는데 앞에 작은 댐으로 막혀 있어서 여기는 흐르지는 않는데 저 아래는 졸졸졸 많이 흘러요. 그래서 그전에는 여기서 축제도 하고 했는데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축제도 못하고 돌배 박사가 딸기 박사를 지나서 앵두 박사를 지나서 오늘은 체리 박사가 될 것 같아요. 그 다음 주사는 맞았는데 아직까지 아무렇지도 않아서 지금 다니고 있는데 일은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. 일은. 체리 보세요. 체리. 이게 원래 더 굵을 텐데 나무에 워낙 많이 달려서 가지치기를 해주지 않아서 지금 이렇다고 우리 남편이 얘기해요. 체리 보세요. 여기가 그 유명한 원통 시내. 여기가 군인 지역이어서 군인들이 많이 있어요. 이곳이. 그래서 여기가 원통 시내가 저 멀리 보여요. 이곳에 저희 아들이 집을 이제 며칠 지나면 아마 착공을 할 것 같아요. 뒤에를 보면은 저희 아들 집터가 뒤에 산이 보여요. 산이. 가야지. 여기다가 이제 파란 풀밭에 여기다 집을 아칠 거예요. 체리 보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들 되세요. 돌배 박사 물러갑니다.